것처럼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용돈벌이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유튜브를 영상을 찍기 위한 조금의 장비들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성비 좋은 장비 소개까지 그 다음에 명기 목소리와 자기 행동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죠. 그래서 명품 목소리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총 망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섯 분의 저자 특강을 간략하게 5분 정도로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서는 자세한 것까지 다 이제 소화를 못하시면 이 책을 통해서 돌아가셔서 하면 유튜브에 바로 도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분의 특강을 듣고 나중에 출판 사인회와 함께 단체 사진도 꼭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 부원장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로 유튜브가 조금 더 우리 여기 찾아주신 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튜브의 인기가 부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많은 유튜브 저서들이 출판되고 있는데요. 잹시 요약을 하자면 저희 재밌고 신나는 유튜브 따라하기라는 책은 큰 폰트로 아이들이나 시니어분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디자인과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유튜브 저서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저자님들의 미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저자님들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특강을 진행하실 텐데요. 유용한 정보가 많을 테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가님 순서대로 특강을 진행하겠죠? 자, 다음으로 은성임 강사님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성임 잠깐 팁을 알려드리는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 아까 이제 이런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KTIT본부에서 16년 동안 전자농을 하다가 퇴사를 했고요. 저는 강주의 대성여고 아시나요? 네. 5회 출신입니다. 대성여고 5회 출신이고 장대동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강주하고 장의 강의를 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 거 5년인데 5년 동안에 제가 이제 이런 공적 책을 12권 썼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권을 쓴 거죠. 굉장히 조금은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부지런하게 된 계기가 조금 이제 공적이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책을 쓰면서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브랜딩이 필요하시다면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표를 혹시나 이런 강의를 좀 들었다면 많이 보셨을 건데, 여러 SNS 종류 중에 다른 SNS는 피로감이라든가 여러 문제점 때문에 자꾸 사용률이 줄어드는데, 유튜브만큼만 단연코 10대, 20대 전 연령층에서 사용 시간이 굉장히 늘었다고 평균 1시간이 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 3시간 이상 하루에 2, 3시간 이상을 본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어디서 많이 검색하세요? 정보 찾으냐? 네이버에서 많이 찾죠? 다음? 네. 언니는 다음 세대예요. 저도 다음 세대였다가 네이버 세대로 넘어갔고 지금은 구글 유튜브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의 75%를 네이버가 잡고 있었는데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게 유튜브 검색입니다. 구글 검색도 아니고 유튜브 검색이요. 추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장 핫한 유튜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책 쓴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아가가 7세 라이언입니다. 7세 라이언.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애가 7세 라이언인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보람튜브라고 또 뉴스에 많이 들었죠. 그 아가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이언을 벤치마킹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 빨리 나도 뭔가 다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벤치마킹 한마디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게 인터넷에 나는 이렇게 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 음식의 레시피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다 오픈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 부시행운을 꼭 모델로 삼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전라도 사람들 땅이 있는데 왜 얌전하실까? 저도 이렇게 까물까물 앞에서 강사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따라하기. 지금 세대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방님은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네. 농부들도 지금 다 유튜브를 한 세대예요. 여기 농부 태웅이네라고 해가지고 16살이니까 10대도 앞으로 대농이 될 거야 하면서 농사짓는 모습 자체를 그대로 찍어서 올려요. 아주 구수한 사투리 한 목소리만 들으면요 한 5, 60대 옛날 우리 아빠 목소리 들은 것 같아요.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또 구수한 노래까지 선물하고 이랬던 유명한 한마디로 농부들까지도 제가 SM 마케팅 강의를 너무 귀신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블로그도 막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홈페이지 만들기도 하고 쇼핑몰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 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유튜브 강의 하는데 유튜브 강의만큼은 제일 쉽고 재밌게 해요. 왜? 정 안 되면 그냥 막 찍어서 막 올리면 돼. 한 번만 올려버리면 내 방송국, 내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지고 나는 별것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사는 것을 재밌어하고 응? 웃겨하는지 그러면서 자꾸 건단 말이야. 내가 지금 유튜브 연령이 유튜브 보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 그분들은 옛날에 영상을 TV 그냥 틀어놓고 사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냥 틀어놓고 있어. 우리가 유튜브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 틀면 광고 나오면 봐요 안 봐요? 건너뛰기 보이면 건너뛰기 해버리죠. 우리는 한가해서 그래. 이제 농담이고 그냥 우리는 건너뛰기 해버리는데 어르신들이나 그냥 집에 주부님들은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다 보게 돼요. 광고를 30초 이상 봐야지 광고 수익 생기거든요. 그냥 건너뛰기 하면 그 사람한테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광고로 버리지 말아라 이 소리야. 나가 안 보니까 너도 버리지 마 배 아파서. 그런 건 어쨌거나 보는 게 30초 지나야지 그분한테 광고 수익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령이 우리가 고령화 되잖아요. 연령이 많아지면 그렇게 그냥 틀어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죠.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빅스비, 시리 뭐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번역기술이, 음성인식기술이 발전되면서 유튜브, 사실은 우리 유튜브가 우리나라 전세계로 22억 명 정도 쓰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사실 글로벌한데 그러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막상 외국 채널보다 빨리 안 크는 거지. 이해되시죠? 영어로 돼 있으면 글로벌 외국인들이 많이 볼 건데 우리는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약조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구글의 음성 인식 번역 기능이 굉장히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도 높아질 거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영어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하죠? 저도 영어 못하고 그러더라도 3년 후에는 자동으로 음성 인식 번역 기능이 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돼 있는 영상도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무작정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막 찍어서 다 올려보는 거야. 방망이 할머니처럼. 이제 방망이 할머니는 손녀가 잘 편집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손녀가 없으니 그런 딸이 없으니 우리 내가라도 막 찍어서 올려야죠. 예.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이제 이런 것은 좀 영어 ASMR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율감각 쾌감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치유가 되는 음악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 한 10여 년 전에 그 유행이었어요. 그런 것을 이 ASMR이라고 해요. 어떤 소리 뭔가 자극하는 책상을 도도도도 한다거나 책상을 긁는다 심지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소리도 잡아서 그 소리마저도
안정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섹시한 느낌이 들게 한다거나 이런 소리로 사람들이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작 타는 소리 8시간 찍어서 놓고 몇십만 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나는 관리를 잘해. 예를 들어 보면 방을 잘 닦아. 아니 그러나 다 싫어. 모니터를 잘해. 적어도 뭐 이런 것만이도 그 소리도 잡아서 울면 그 소리를 갖고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SMR만 본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뽀뽀예요. 뽀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ASMR 뭔지 온갖 것을 다해요. 지금 물병에는 물 있죠. 물 차량차량 흔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책상에 있는 긁는 것부터 사람 여기 피부 만지는 것부터 그럴 때 이제 고성능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런 소리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 어쨌든 이런 소리만 아니 여러분 주변에 뒷산 많죠?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뒷산 그냥 영상 찍어요. 남 움직이는 거와 함께 자연의 소리들 그것만 올려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 장벽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그런 건 긴 시간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장르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현재는 먹방. 그럼 애들 그러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또 ASMR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어?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부터 꾸미는 것까지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부터 꾸미는 것, 동영상 올리는 것,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5장은 그 1장부터 4장까지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 만들고 꾸미고 영상을 올리는 기본 기능을 좀 더 우리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죠. 아니면은 내 동영상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위에 떠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봐야 되겠죠. 이 영상 올려놓은 거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여기에 이 기능을 기반으로 그냥 동영상 올릴 때도 그냥 띡 올리지 말고 가능하면 제목에 키워드 넣고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오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해봐는 여러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나도 이런 형태의 이런 장르의 유튜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는 것은 SNS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글, 사진, 영상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우리가 올리는 컨텐츠라고 하는 건데 그런 컨텐츠를 내 것이 아니면 다 남의 거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제사권.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뭐 음악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은 음악들 있죠? 유행가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료 영상, 무료 음악, 무료 글씨책, 폰트라고 하거든요. 무료 이미지 내가 찍은 게 아니면 그런 걸 못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리를 살짝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영상, 음악은 저작권이고 얼굴이 나오죠. 초상권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 하거나 뭐 이렇게 영상할 때 모자이크 처리 하잖아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왜 이렇게 열광적이 됐어요?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영상 올려놓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나도 광고수 입은다고 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나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익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내 영상이 연애 4,000시간 내 영상 포탈 내 채널에서 4,000시간 그 다음에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일 때 내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기능을 사용으로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광고가 붙어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하고 계좌 정보도 넣어놓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르면 1년 만에 광고 수익을 받는 분이 나오면 우리 다시 한번 특강하러 올게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9장이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 할 때 제일 기초적으로 써야 될 도구들 특히 컴퓨터로 이제 조금은 뭐 한다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컴퓨터부터도 내가 딸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 위주로 저희가 11선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4장을 애써서 많이 지금 현재는 보지 말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먼저 편집하는 거. 특히 영상 편집은 저희가 주로 키네마스터로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특강하신 분들 대부분 키네마스터 쪽에 회사에서 인증해준 키네마스터 인증 강사예요. 네, 그래서 키네마스터라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고 혹시나 아까 방방님은 영상 딱 보면 앞에 방방님은이 로고 같은 거 영상이 따로 돌아가죠. 항상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처음에 뉴스 시그널 영상이 틀어지죠. 음악과 함께 그걸 인트로 영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놓으면 아우트로 영상. 그런 영상을 기본 영상,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앞에다 항상 하나 만들어 놓고 끼워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멸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특히 여기에 글그레 캔박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쭉 조회해보면 앞에 이미지 보이는 거 있죠? 어? 블록을 조회해도 앞에 이미지 있죠? 그걸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조회했을 때 대표 이미지가 멋들어지고 나를 혹한 제목으로 돼 있으면 돼 있는 거 같고 안 돼 있는 거 같고 어떤 거 누를 것 같아요? 돼 있는 건 누르죠. 그래서 제목은 노출하는 데 중요하고 이미 노출됐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클릭해볼까? 아, 내가 어떤 영상을 볼까? 고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쌈박한 썸네일을 만들어서 꼭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캔바라는 앱을 가져가시면 돼요. 컴퓨터를 하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영상 안에 들어갈 때 말을 전해야죠. 다양한 목소리로 연출, 연기하듯이.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가만, 예전에 인생이 무대라고 하더라고. 그쵸? 근데 정말 SNS 하다 보니까 정말 무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유튜브. 유튜브에서 나오려면 내가 정말 배우가 돼야 돼요. 아셨죠? 지금부터 이제 연극배우로 다니기 싫겠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같은 톤이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 내용, 영상의 스토리에 따라서 논약이라든가 조금은 재밌게 아니면 빠르게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절하면서 말을 해줘야지 그 영상을 길게 보죠. 지루하면 안 보잖아요. 지루하게 만들면 50초도 안 넘어가. 1분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영상에서 수익을 광고 넣어서 광고 수익을 한다고 했잖아요. 10분 이내 영상은 광고 하나밖에 못 올려요. 내가 10분 이내 영상이다. 그 광고 하나밖에 못 올려. 근데 10분 이상이다. 그럼 여러 개 내가 중간중간 끼워 넣을 수 있어. 근데 재미도 없으면서 10분 이상 만들어 놓고 광고 여기저기 끼워. 봐, 안 봐. 안 봐. 두 번 다시 그 채널 안 가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재밌게 만드는데 이 목소리도 굉장히 큰 목소리 작용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여기 이제 특강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최소한 유튜브를 하려면 조금 가성비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총 11장. 그야말로 초보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최소한 들여서 그나마 다른 뭐 비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방법 안 하고 순수하게 영상을 편하게 만들어서 올릴 때 약간의 노하우만 적용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서 곧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망라한 책이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오신 유튜브 따라하기 책입니다. 이 책이 이뻐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늦었다 안 했죠? 다시 한번 표지부터 봐. 표지 좋다. 표지 색깔도 좋지 않아요? 저 이 색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까 여기 유튜브 구독자 수 조회수 늘려라에 4장 보세요. 110몇 페이지인가요? 아 5장 5장에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제가 일단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유튜브 조건은 수익 창출. 광고를 올리려면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연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지금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보다 아까 방광해물처럼 브이로그 일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은 것은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특히 구독자 수 국제인 수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라이브 방송 하려면 1000명 이상의 구독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유튜브를 한다. 그 목표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목숨 걸고 1000명 만든 다음에 윤성님한테 연락하세요. 밥한끼 사도 내려올 테니까. 어? 우리 전라도 밥상 있잖아요. 상다리 부르는 거 사도 내려올 테니까. 아시겠죠? 네, 세 가지 네. 그 다음에 그 1000명. 그 지금 110, 100몇 페이지죠? 1000명, 4000시간, 1년. 수익을 늘리는 10가지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1, 2, 3, 번호 제가 1 하면 요 제목 있죠? 내용 있죠? 그것 한 번씩만 읽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목소리 좀 더 높이고 또박또박 끝을 맞춰서 학교에도 많이 봤죠? 그 못하면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 강사님도 시간 없어서 그럼 못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키 동영상에 눈에 띄는 선배를 입자 3 동영상에 채색 번호 아이카드 공모하면 자막을 추천한다 그 다음 4 채널을 이렇게 쉽게 만들자 5 채널의 키워드를 설정하자 6 5G가 도래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금 현재의 시점과 말로
태어났을 것을 맞으면 세상이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 5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5년 뒤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 유튜브 지금 어플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나 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아주 편하고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누구라도 빨리 시작하고요. 제가 그 도산동에 있는 복지관에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 분들이 제일 어리신 분이 63세세요.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잘 따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스마트폰 진정으로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스마트폰에 다 나은 모든 것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지금 어려워하고 SNS를 멀리하고 유튜브를 보기만 한다면 5년 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송정이 도산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영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지금 되어 오셨어요. 편집하고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죠. 5G가 구축되면 인프라가 구축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아까 틀었던 영상에 이거 나왔었죠. 방망냐는 건 영상이죠. 이분은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근데 지금 73세인데 치매를 앓고 계신데 같이 유튜브를 소녀하고 같이 하면서 구글 사장도 만나고 유튜브 사장도 만나고 이렇게 책도 저서까지 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죠. 지금 이분 나이대의 어르신들 보면 집에서 항상 어제 갖고 오늘 갖고 내일 갖고 세 마리 갖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날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내일 새로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 할머니세요. 최초 한국 사람 중에 유튜브로 수혜를 받은 사람 싸이죠. 누구나 알고 있죠. 그 말충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사이도 없었고 이 말춤도 없었죠. 이 전 세계가 이 사이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 4분 15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사이의 그 영상인데 그거를 총 합계하면 26억회를 봤어요. 근데 그걸 시간으로 따진다면 1억 8천만 시간, 2만 년요. 연으로 따진다면 2만 년의 시간을 전 세계가 사이의 말춤에 열광했었고 모두 방정을 떨었죠. 전 국민, 한국도 그때 전 국민이 다 여기 말씀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방탄소년단이죠. BTS. 이들은 이제 어디까지 날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여기 왼쪽에 사진은 윈블던, 영국 윈블던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이 BTS도 처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그 정상적인 그 지금 뭐 아이돌 그룹들이 그 해왔던 밟아왔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네들은 그냥 유튜브로 시작한 거죠. SNS로. 그래서 그 팬덤층도 전 세계인 거예요. 이 처음에 아이돌들은 뭐 한국에서 시작해가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잖아요. 얘네들은 미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과정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지금의 BTS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마음 열고 하다 보면은 안 되겠기에 우리의 옆에 주위에 있는 엄마들 그런 걸 모델을 삼았는데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님이세요. 62세인데 그냥 손으로 만든 엄마표 집밥을 먹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냥 뭐 요새 그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구독자가 30만이고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하다가 레슨 라이프라는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방골 주부 요리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미래는 아직도 그 무궁무진하죠.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영숙 강사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작가님 다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하실 때 PC로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고요.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아까 뭐 있었죠? 키네마스터, 그렇죠? 감사합니다.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김민경 작가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만의 쇼트 영상 만들기. 오늘 5분 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미있게 쉽게 유튜브 따라하기에서 가장 많이 핫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로 유튜브에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수강생들도 이 어플 가지고 이제 키네마스터라고 해서 저희 플레이스토어에서 먼저 키네마스터라는 걸 까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김민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의 SNS라는 소셜미디어에 지금 이제 전향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이사로 지금 역임하고 있고요. 한국이름미디어산업협회 전남지회장이고 지금 이제 강진교 SNS경영연구소 교육사무장으로 강의 쪽으로 많은 분들께 쉽게 유튜브 또 SNS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올해 이렇게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의 직무교육이라든지 정말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 대부분 뭘 해달라 하냐면 SNS 홍보 마케팅 또 영상 제작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강의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쉽게 키네마스터로 할 수 있는 거를 실습을 할 건데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키네마스터 까셨나요? 거기 책자에 나오죠? 거기 K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제 제 전화기하고 연동해서 같이 한번 따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뭐 왼쪽 상단 아니 하단에 보면 키네마스터가 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네마스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가운데 보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룹 클릭하시면 됩니다. 깔리신 분들은 이제 화면 보시고요. 깔아서 지금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시고요. 책자에 지금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감만 익혀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나만의 영상이니까 내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으셔야 되겠죠. 저기 맨 위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보이세요. 자, 미디어를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미디어를 클릭하면 내 갤러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다 불러다가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출판 기념회이니까 제가 짧게 그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찍어놓은 것들 가지고 사진은 다섯 장을 선택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본인들 사진 영상 다섯 장 가지고 영상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상 찍은 것도 가져오실 수 있으시고요. 네, 다섯 장 정도 선택하셔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사진이 잘못 들어간 거를 자 아래에 있는 거를 제가 이걸 사진을 잘못 넣었다 생각하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바가 생기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되겠죠. 자,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자
자, 그 사진은 없어지세요.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앞에서 사진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의 표시줄이 앞으로 오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미디어를 클릭하고 사진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항상 클릭 후에 메뉴에 있는 체크를 체크하셔서 내가 이거를 적용하겠어요 라고 선택을 꼭 하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어? 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클릭이죠. 체크하십시오. 자, 이것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장 다 선택하셨어요. 다섯 장이 너무 많으시면 세 장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갈까요? 자,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음악. 자, 음악가요.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자막. 그렇죠. 자, 그래서 사진에다가 글 하나 쓰겠습니다. 자, 내가 사진에다가 글을 쓸, 자, 사진을 먼저 클릭을 하십시오. 자, 맨 앞에다가, 자, 저는 글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셔야 되겠죠. 자, 내가 맨 앞에 사진에다가 글자를 넣으려면, 자, 표시줄, 빨간색의 표시줄이 그 앞에 있어야 되고요. 레이어를 클릭하십시오. 여기, 레이어. 자,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테스트라고 네 번째 있어요. 자, 보이신가요? 테스트. 네. 자, 이 테스트를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이 테스트를 넣는 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판 기념이라고 저는 쓸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목을 쓰시면 되겠죠? 영상의 제목.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진에다가 넣고자 하는 곳에 자,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지요? 자, 크게 늘리려면 자, 위로 드래그 하시면 크게 자, 이렇게 커집니다. 보이신가요? 자, 그리고 위치도 왔다 갔다 위아래 옮기실 수 있으세요. 자, 모두 다 드래그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넣고 드래그 하시면 왔다 갔다 위치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자, 글자색은 어디 있냐? 자,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오른쪽 네, 상단 두 번째 란에 맨 끝에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고르는 란이 나와요. 변동이 좀 있네요. 자, 이렇게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색깔이 바뀌십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체크. 항상 뭐든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로 됐으면, 자, 체크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다가 글자를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음악 듣고 싶으시죠? 자, 음악 듣는 거는 오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디오. 자, 음악까지 넣어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디오에 넣어서 음악 에셋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운받은 곡이라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하나를 선택해서 저는 이 음악이 마음에 드니까 여기 위에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밑에 음악이 깔립니다. 자, 그래놓고 클릭할게요. 자, 이제 이걸 선정하겠어요. 자, 드디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상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에 했다가 그 다음에 사진에 했다가 이렇게 자, 각각의 사진에 했다가 문자 글자를 다 넣을 수 있고요. 음악도 마찬가지 다 다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도 놓고 빼고 자, 스마트폰으로 만들기 참 좋으시죠? 자, 그 다음에 캔버스가 좋은 거는 바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갤러리에다 저장하는 것까지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다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공유 표시 있죠? 자, 공유 표시를 클릭하시면, 자, 내보내기가 있어요.
만약에 뭐 돈 지불하라고 나오는 거는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건너뛰기 하고 내보내기 하시면 자 제 갤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 중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이제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이제 내보내기 다 끝났으니까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키네마스터는 따로 우리가 폴더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에스포트라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에스포트라고 따로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은 제작을 했는데 어디서 찾을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만든 거 자 재생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아주 쉽고 빠르게 어디든지 우리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키네마스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네마스터를 이미 마스터하신 분들은 다른 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셔서 풍요로운 영상을 제작하셔서 유튜브를 재밌게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자로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여기 재밌고 신나는 유튜브 따라하기 저자로 함께 참여를 했고요.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영어 강사였습니다. 원래 영어 강사였는데 유튜브 강사로 전향을 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영어 강사면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느냐, 갑자기 왜 유튜브 강사를 하느냐. 근데 제가 전향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전망을 보고 과감하게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성인 부원장님께서 발표 중에 유튜브가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 우리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뭐다?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 자체에서 제공하는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영상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썼던 부분인 망고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망고보드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PC로 하시는 거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 많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포토샵 현재 할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포토샵. 선생님 포토샵 할 줄 아세요? 대단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근데 망고보드라는 우리 사이트는 이미 디자이너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모든 템플릿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로그인해서 그냥 다운로드받아 쓰면 되세요. 자, 그래서 망고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워낙에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망고보드 서비스 소개서 목차라고 나오고요. 잠깐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또 동영상을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글만 제가 바꿔서 쓰면 돼요. 이런 PC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정말 대박인 건 동영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GIF 이미지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방금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뭐가 돼요?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정말 이거 하나 만들려면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선생님 아시죠? 포토샵 해보셨으니까 정말 하루만에 만들기도 힘든 작품들을 디자이너들이 모두 만들어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게 망고보드입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은 인터넷이 근데 연결이 돼 있어야지. 웹사이트 기반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형식 템플릿, 아이콘 사진 도형, 손쉬운 편집, 강력한 차트 지도 표까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정보까지 한 번에 담아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캘리그라피. 이게 제가 정말 감동했던 어떤 부분이에요. 일반 폰트가 아닌 캘리그라피, 그리고 방금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시켰듯이 URL 영상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집에 계신 자녀한테도 꼭 좀 추천해주세요. PPT 만드는 걸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업과 개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차이는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근데 5회까지는 무료예요. 5회까지는.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3개월에 8만원짜리가 있어요.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5개를 내 손에서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거 무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를 삭제하시면 또 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결제를 해서 쓰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우리 사용처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인포그래픽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있겠죠? 인포 말 그대로 information, 정보를 담아놓은 그냥 그래픽들이에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다음으로요. 카드뉴스 요즘 대세죠? 자, 집에서 뉴스 받아보시는 분 어딨나요? 어딨나요? 전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크롤링 하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읽기 싫어해요. 뭘 좋아한다? 그림에 간편하게 적어놓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언제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글씨만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상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랜딩 페이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광고가 떴을 때 클릭할 때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나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광고업체에 맡기면 기본이 100만원씩 시작이에요. 이 디자인 모두들.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돈 벌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NS는 우리 지금 유튜브를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등등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인스타그램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1:1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릴 거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기 다 있어요. 글씨만 조금 바꿔서 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레젠테이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살다 보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치를 할 기회가 저희는 간단히가 많지만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막 촌스러운 옛날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셔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PPT를 내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시고 글자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가로 배너, 아까 세로 배너, 가로 배너는 우리 들어오실 때 재밌고 신나는 유튜브 따라하기 서 있는 친구로 오셔. 그 다음에 포스터. 포스터는 우리 익숙하잖아요. 전단지 붙여놓은 그걸 포스터라고 하죠. 이런 거 옛날엔 어땠어요? 다 광고회사에 맡겼어요. 그거 광고비 얼마 주셨어요, 다들? 이제는 우리가 손쉽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 썸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썸네일은 엄지손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지, 네일, 손톱이죠. 자, 손톱 중에 뭐가 제일 잘 보여요? 엄지손톱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제일 크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클릭하는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내려보다가 어? 이거 마음에 들어 하는 그 이미지가 바로 썸네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조회수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아무 때나 해놓으면 안 보아요. 이게 얼굴과 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 좀 얼굴이 깔끔하고 예뻐야 또 보고 싶지 막 지저분하게 하면 안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가셔서 무료로 내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시고 추적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채널아트라는 부분은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만보고도 섹션에 있어요. 채널아트는 채널에 대표되는 우리 찐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판이 예뻐야 간판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채널아트 또한 여기 사이즈를 다 맞춰놨어요. 여기 가셔서 다른 데 돈 주고 하지 마시고 한 2-3일씩 막 허리 아프게 포토샵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해결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임카드 하면은 뭡니까? 네임카드가 그쵸? 명함이에요. 내 이름 이것까지 다 돼요. 우리 명함을 돈 주고 맡겼었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 김진아서 부터질 김수영 감사 수정을 해서 제 사진만 넣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현수막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면 위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우리 유튜브 따라하기 전화특강
방법으로 모두 제작하면 하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매너 앞에 오실 때 보셨던 거, 그 다음에 자 이벤트 홍보 페이지 마찬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웹툰 스타일. 자 여기 웹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어르신 분들은 저게 뭐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광고의 대세는 이것도 하나 알아둔 거네요. 웹툰 스타일이 굉장히 대세예요. 웹툰 하면은 만화예요, 만화. 그렇죠? 옛날에는 만화를 우리가 책으로 봤다면 이제는 뭐다? 이 콘텐츠를 광고에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감사하지만 광고 기획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일상통장이라고 우리 광주에서 그렇죠? 아시네요, 아시네요. 10만원씩 10개월을 넣으면 200만원을 줘요. 그럼 뭐예요? 100만원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청년들만 소개를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 가능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용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던져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또 하네요 지금. 자 거기서도 웹툰 스타일로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이게 요즘 대세다. 요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망고보드로 쉽게 디자인을 해서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클릭 몇 번 만에 유튜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김수연 감사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강사님 임서영 강사님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 명품 목소리로 디자인하라 라는 주제로 책을 쓰셨고요. 모셔보겠습니다. 네 임서영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서영입니다. 저는 제 소개가 유튜브 방송에서 미소힐링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미소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 영상 수석 강사로서 광주에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다도에도 전에 전남교육 연수원 애돌비 프로그램에 강의를 했었고 제 지금은 전국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신앙성가를 제가 목소리 디자인이 주제로 들어갔었는데요. 전문 신앙성가 되기 위해서 제가 10년 만에 됐었고 지금 16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인작가협회 광주지회 회원이면서 200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요. 예,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때는 유튜브 강사로 서 있네요. 그리고 재밌고 신나는 유튜브 따라하기에서 저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성공하려면 명품 목소리로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인사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면 명품 목소리를 가져라, 그 다음에 소리와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 목소리를 다듬어 말해보라, 말을 잘하고 싶은가, 말하기의 기본 원리, 안전하게 말하기를 연습하는 방법, 호기심과 관심을 일으키는 방법,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똑똑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방법, 말의 심리학으로 해서 제가 390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미소링TV 제가 이름이 되어서 말하면 명품 목소리를 디자인하라 주제에서 제가 5분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명품 목소리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정말 내성격에다가 사생활만 하다 보니까 정말 내성격이고 목소리도 적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없었고 노래 한 자리도 어디 갔으면 불렀었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스피치하고 뉴스치로 다 나눠도 크게 없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매일 제가 이제 성암동에 살 때요 한 10년을 매일 아마 거의 매일일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거의 이제 발성 연습, 호흡 연습, 발음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 가서 보면 박진자 씨 목소리 닮았네 뭐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바른 자세로 호흡하면서 발성 연습을 했던 게 들어오는 데까지 많이 드는데 아마 여기에서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서울까지 뭐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스피치를 다녀봤지만 결국은 자기가 연습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올 준비했습니다. 네. 명품 목소리 만들기 위해서는요,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성, 호흡이 3박자가 맞아야 명품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중요한 신뢰감과 호감을 주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소리의 크기와 깊이와 울림과 음색과 말의 속도 등을 좌우하는 말하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이요. 호흡의 종류는 가슴 호흡이 있고요. 물론 흉곽 호흡이라고 하죠. 그 다음 복식 호흡이 있고 단연 호흡이 있습니다. 가슴 호흡에서는요. 흉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빠른 심리적 안정을 찾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식 호흡에서는요. 행객막을 중요한 호흡으로 장애 운동도 하고요. 혈액순환과 뇌파를 안정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단연 호흡이죠. 전신의 혈액순환은 물론 생체 에너지를 아랫배의 몸으로서 전신의 생명력, 활력을 전진합니다. 어디 보면 에너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단전호흡은 제가 처음 명상을 또 지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분들하고 제가 강의하면서 또 해봤지만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많은 강의를 들으면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와서 보면 잘 안 돼서 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엄지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배꼽에다 이렇게 대셔요. 그 다음에 여기 두세 마디 아래쪽이가 단련인데요. 보통 분들은 여기 겉에가 아닙니다. 여기 자세를 여기 백회 있죠. 백회에서 쭉 내려가다고 배 중간에가 단련입니다. 거기를 감싸서 이렇게 감쌉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요. 마실 때 목에서 체한 사람, 가슴에서 체한 사람, 복식에서 체한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세우고 할 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 둘, 셋 할 때 아랫배까지 알아차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랫배까지 한번 호흡을 내려보세요. 제가 호흡을 하나, 둘, 셋 하면 호흡을 아래 발전까지 쭉 내려가는 게 한번 느껴지게 안 내려가신가요? 아 그러면 제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세를요 한번 맞춰볼까요? 어깨하고 귀하고 일직선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뒷꼭지하고 그 다음에 꼬리뼈하고 일직선이야. 그 다음에 뭘까요? 코하고 배꼽하고 일직선. 네. 그 다음에 백회가 여기를 이에서 나를 좀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럼 어쩐가요? 가슴 살짝 들쳐지죠. 그러다 보면 호흡량이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쉬어볼까요? 그 다음에 턱은 살짝 당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호흡을요. 하나, 둘, 셋 하면 아랫배까지 쭉 내려보세요. 호흡은요. 깊고 길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천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십니다. 그 다음에 딱 닫고 막으면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있다가 6에서 9살 때까지 내쉽니다. 코로 마셔서 코로 내신 게 제일 좋고요. 아닐 때는 종이 한 장면도 일로 벌려서 그냥 하면서 내셔도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쉬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발성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발성은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서는 절대 명품 목소리가 안 됩니다. 절대 입이, 봐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아름다운 사람을 했었죠. 입을 안 벌리고 자세 이렇게 할까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어쩐가요? 자세에서 하죠. 그 다음에 소리가요. 여기가 목이 닫혀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 옆으로 갑니다. 네, 손에 입에 공 하나 있는 정도에서 혀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해서 소리를 받쳐줘서 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정말 집에서 목젖이 보이도록 해서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듯이 해서 집에서 자주 생활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스피치 학원을 많이 다녔지만 기본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술 떨기를 이렇게 떼주셔야 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기본을 연습해야 되지만 이제 각야거결은 기본으로 아시니까 이제 희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미소법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후. 그렇지. 그렇지. 배시시. 배시시. 와이키키. 와이키키. 어머나. 어머나. 그 다음에 멋진가요? 와. 입을 크게 벌려주다. 우와. 신나. 네, 여러분들 그 신호대기 있을 때라든지 평상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도 예뻐지시고 미소도 예뻐지시고 눈꼬리도 올라가서 이런 방법이 좋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요. 제가 신앙송에 전에 무대에 관해서 이제 섰을 때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그래도 한 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리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네, 다음이요. 이 시까지만 하고 원래 이제 불꽃 3회가 있거든요. 예, 불꽃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보면 연인이 된다. 모양까지 알고 보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아, 이것은 비밀. 다음까지요. 그냥 마지막까지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집에서요. 네. 불꽃 삶이고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참 좋아.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태극인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자 사인과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당무지 하면서 찍기로 하겠습니다. 당무지! 당무지! 너무 한번 들어오세요. 당무지! 당무지! 괜찮아요? 네. 저는 나를 놓고 선생님들 앞으로 쓰시고요. 개구리 뒷다리! 마이키키! 이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마다 방송국입니다. 하나, 둘, 셋. 개구리 뒷다리!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옆에. 아까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네, 초상권에서는 묻지 마세요. 개구리 뒷다리 하려고 합니다. 개구리 뒷다리! 하나, 둘, 셋. 개구리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네, 됐습니다.